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. 과식을 하게 되면은 그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담당을 하는 그 전자 전달계가 무리하게 작동을 하게 되고, 그럼으로써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축적되게 됩니다. 그 축적된 활성산소는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, 우리 세포 안에 중요한 그런 물질들을 공격함으로써 무력화시켜서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.